안녕하세요. 미키 글러브 YMK 칼리지 미키입니다. 자, 오늘은 유니버시티 오브 켄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켄트, 우리 지금 올해 학생 하나가 3학년 편입했습니다. 성적이 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적이었는데 3학년 브라보예요. 왜 그러냐면 이 유니버시티 오브 켄트가 워낙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잘 안 받아줬거든요. 그랬는데 3학년까지 받아주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은 이 학교가 좋은 줄 아는데 부모님이 이 학교가 들어본 적이 없다. 학교가 별로인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켄트 결코 나쁜 학교 아니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막 탑 유니버시티, 보면 뭐 홈피에는 다탑 유니버시티라고 쓰여 있어요. 하지만 이 3학년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는 탑3에 해당되는 그런 학교가 되죠. 자, 그래서 그 학교 알아보는데 부모님들이 알아보시는 거는 역시 순위 개념으로 많이 알아보세요. 자, 그런데 뭐 영국 내는 뭐 30몇이 뭐 이런 거 뭐 10몇이 뭐 이런 거 중요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 대학 순위가 아니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어떤 대학보다 좋은 대학을 간다 뭐 이러는데 별로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얘기 드렸던 거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타임즈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그러니까 세계 대학 순위에요. 세계 대학을 16,000개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23,000개로 보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정확한 통계가 아직도 안 나눠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16,000개 보는 경우 23,000, 그러니까 2만 거의 4,000개 정도 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보는 것 중에 두 군데가 제일 유명한데 요즘에 세 군데까지 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타임즈나 QS, 자, 여기서 둘 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버시티 오브 켄트 같은 경우에는 301위예요. 한양대가 여기 진우치고 있고요. 그 밑으로 가면 뭐 여러 개 되었는데 서강대가 의외로 우리나라에서는 들어가기 어려운데 뭐 저쪽 500위 쪽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순위가 우리나라에서는 결코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학은 사실 한양대 갈래 켄트 갈래 그러면 한양대에 가는 학생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QS에서는, 그죠? QS라는 데서는 355위. 전 세계 16,000개 중에 355위. 자, 그렇게 되면 중앙대라든가 외대보다는 조금 더 순위가 높은 거, 요렇게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별의별 걸 다 질문하세요. 그럼 상위 몇 퍼센트 드냐고. 예, 네,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았거든요. 자, 그런데, 그쵸? 일반적으로는 이게 1.3%. 그렇죠? 16,000개로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돼서요. 1.3개 대학에서 3%, 그렇죠? 그래서 1.8% 안에 드는 경우예요. 이 두 순위로 한다면. 그러니까 어마어마. 여기 0.1%, 1%의 학교 몇백 개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죠. 아주 순위가 좋은 그런 학교를 가는데 게다가 3학년까지 간다니까 대단합니다. 그죠? 환율도 1,400원대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학교가 제가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학부모님은 순위를 보는 것 중에 하나고,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 학교에 홈피를 들어가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 간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런 학교 찾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교수님들 사이즈, 자, 교수님들의 그렇죠? 이런 뭐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런 소개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걸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도 되게 유명한 교수님은 또 이렇게 홈피 올려놓는데 교수님이 홈피에 없는 대학 잘 없어. 찾아보기가 어려워. 유명하지 않아. 그건 교수님보다 학교가 더 좋은 거거든요. 학교가 더 좋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자, 그럼 리서치로 가서요. 네, 피플로 한번 볼까요? 네, 리서치 하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리서치의 교수님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학부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교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닥터와 프로페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는 박사고, 닥터는 박사고, 프로페서는 뭐 교수님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요,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아마 학교 선택할 때도 더 쉬우실 거예요. 미스터도, 그쵸? 미시스도, 그 다음에 미스도. 이거 너무 중간에 넣었네요. 미스랑 미세스, 그냥 왜 결혼했냐, 안 했냐를 따지냐. 그래서
알죠? 공평하게 미즈라고 부르는 이름도 나왔죠. 자, 이런 사람도 가르치기만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왜냐면 석사 출신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능력제예요. 그러니까 꼭 뭐 박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 능력. 캠브리지도 마찬가지예요. 장하준 지금 교수님, 박사님도 실질적으로 캠브리지 처음 갔을 때 서울대 석사였는데 수업을 했어요. 교수님이죠. 렉처로.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서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불려지는 호칭이 독터. 자, 그 다음에 이 독터들이, 그쵸, 박사님들이 업적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1, 2년 아니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 업적이 많고 학교나 나라나, 그쵸, 인류의 공헌을 많이 하면 그때 받는 칭호가 프로페서예요. 예. 프로페서를 받죠. 자, 그렇게 프로페서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그죠? 진짜 명망이 높고 나이대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때 받는 게 써예요. 그죠? 써는 이거 없이. 자, 써. 자, 예써. 아무한테나 써를 붙이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는 써라는 칭호를 받으면 대단하고요. 써의 그죠? 레퍼런스, 추천서는 여러 군데서도 편안하게 장학금 신청도 좋고요. 취업할 때도 좋습니다. 자, 써가 많은 학교들이 좋은데 써는 잘 없어요. 어쩌다가 있어요. 대부분 프로페서도 잘 없어요. 학교마다. 그죠? 조금 좋은 학교들마다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일반적으로 닥터들이 되게 수업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처럼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체계가 그죠? 상당히 그죠? 영국은 잘 잡혀져 있고요. 그럼 이런 교수님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죠? 렉처러라고 불러요. 제가 IELTS도 가르치는데요. IELTS 같은 경우 이 렉처러가 중요하죠.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수님은 렉처러고 호칭에 따라 다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요분은 덕터고 잘 몰라도, 그죠? 프로페서고. 자, 이분 한번 이렇게 클릭해보면, 어휴, 뭐, 그죠? 대단한 분이세요. 자, 이렇게 봤더니,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대단하게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학교들. 이게 두 명밖에 없나? 그랬더니, 아니라 되게 많아요. 이렇게 프로페서도. 각 학교, 각 과마다 프로페서는 한 명 있거나 없거나가 일반적이에요. 써가 있는 학교들, 그죠? 많지 않습니다.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인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켄트는, 그죠? 영문학도 발달돼서요. 작가 출신들이 정말 많은 학교, 글을 많이 쓰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교수님들이 좋았어. 자, 그런 다음에 이게 비교할 때, 학교를 비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킹스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킹스 칼리지 제가 나왔거든요. 나왔는가? UCL도 있었고, 킹스도 있었고, 임페리안 그때는 제가 다니는 바이오케미, 메디컬 바이오케미 없었어요. 지금 근래 생겼죠. 이 두 학교를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뭘로 검색했냐면, 예, 노벨 프라이즈로 검색을 했어요. 어느 대학에 명수를 세워가면서 제가, 왜냐하면 이 노벨상을 받았다 안 받았다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엄청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쵸? 자, 그런데 내가 노벨상을 받은 대학에서 학교에서 다닌다? 엄청나죠. 제가 킹스 선택했던 게 노벨상을 몇 명 더 받아서 그쪽을 선택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순위가 많이 낮아져서요. UCL 너무 올라가서 약간 후회하고 있는데, 노벨 프라이즈는, 몇 개 받았는지. 자, 보는데, 켄트 노벨 프라이즈 받은, 가조 이시구로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2017년에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일본인이죠. 일본에서 태어나서 5살 때 일본으로 가서, 그죠? 살이 세컨더리 다니고, 그러니까 완전 영국 사람처럼 이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부모님은 일본 사람 그랬는데, 동양인으로, 그죠? 영어로 글을 써서 상을 받는다. 예, 대단한 것 중에 하나죠. 맨부커 상도 받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도 받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The Remains of Day 이것도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Never Let Me Go라고.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뭐 그때 만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아마 검색해 오시면 나올 거예요. 영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배우들이 다 나왔던 그 시대의 배우들, 그렇죠? 젊은 배우들이 다 나왔던 영화를 한번 책 읽기 싫으면 영화, 저처럼 영화를 보시면 되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봤더니 노벨상 뭐 그렇죠? 몇 명 받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를 찾을 때 순위도 중요하고 그저 여러 가지도 선생님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중요한데 그런 것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리서치가 그저 중요하죠. 근데 리서치를 산학이 잘 돼 있어서 취업은 잘 된다. 하지만 그런 취업을 잘 되는 산학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연봉이 낮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산학이 잘 되는 전문대학교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깊이를 파는 대학이 따로 있죠. 자, 그래서 그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켄트는 이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상당히 프랙티컬할 것 같은데도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그저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오해서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켄트를 몇 번씩 컨택을 하고 그죠?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HND가 입학이 어려웠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번에 입학이 되면서 어우 대박 난 거죠. 실질적으로 좋은 학교거든요. 3학년으로 가도 되고 2학년으로 다 가도 되고 1학년으로 가도 되는데 3학년을 선택해서 이번 친구는 간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학교도 좋고 지역도 상당히 좋아요. 미드웨이 빼놓고는 거기 다른 지역 톰브리지 정말 좋은 지역이고요. 켄트가 켄터베리에 있거든요.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기차가 안 다녀 거기에. 네, 기차역이 없는 게 조금 그쵸? 아쉬운 점 중에 하나지만요. 다른 것들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상당히 영국적이라 공부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에 비즈니스를 가는 거. 이 학교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학과 하나하나 다 신경을 골고루 잘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요.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갔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장점은 뭐냐면 하숙비도 하숙비 어커머데이션 기숙사 비용도 정말 상당히 저렴한 지역이라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켄트. 우리나라에서는 뭐 1학년으로도 갈 수 있고 그죠 2학년 3학년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또 그죠 평가 절하된 전공이 하나 있어요. 이 아트, 특히 인테리어 계열의 아트. 되게 센 학교 중에 하나예요. 아트가 근데 시설 정말 좋아요. 학교 시설 네 번째로 봐야 되죠. 그 전에 보는 것보다 학교 시설 네 번째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사실 다섯 번째네요. 네 번째는 동문들을 봐야죠. 동문들이 뭐 하고 있나. 예. 자, 이 학교는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작가가 많아요. 작가 글을 쓰는 사람들 많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맨도 많고 뭐 이렇게 골고루 섞여 있는데 작가들이 많았다는 거. 연예인도 있는데 배우도 있어요. 근데 좀 영국 배우들 중에 두 종류예요. 공부를 잘해서 그죠 이 발음도 좋고 연기력이 좋은 배우가 있는가 하면 얼굴이 잘생긴 배우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약간 연기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국에서는 연극영화과가 가장 학생들의 우선순위예요. 영문학과, 연극영화과, 국문학과, 연극영화과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이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는데 시설 보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예, 시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기회 되신다면 그렇죠? 한번 켄트의 홈피를 이렇게 샅샅이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니키에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학교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대학들은 다 유학원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여 앞에다가 명문 쓰면 명문인 것처럼 보이고 아주 순위가 높다 뭐 어쩌다 그러면은 다 글로 쏠리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연습은 부모님들이 해 놓으시면 이렇게 연습해 놓고 프랙티스 해 놓고 그렇게 유학원들이나 이런 관계자를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파악한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그렇게 막 명문이에요 좋아요로 이렇게 현혹되지 않으실 수 있고요. 뭐 가는 건 상관없는데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켄트는 유학원들과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 순위가 낮고 공부도 못하는 학교들이 우리나라에 더 명문으로 많이 알려졌으니까 약도 오르지만 그런 학교들이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속상하죠. 이게 국립대긴 해요. 다 공립이에요. 자, 그런데 펀드 받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학교,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데 이 학교는 그러진 못해요. 왜냐하면
아, 그쵸? 약간 보수적인 학교라 좀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하죠. 그렇게 활동적이지 못하면 순위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터내셔널 네임 밸류나 뭐 이런 거가 올라가면 순위도 올라가거든요. 그 순위가 낮아요, 켄트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좋은 학교긴 한데 이 학교가 수동적이라는 거, 그쵸? 그럼 공부하기 어렵냐? 아니요. 이렇게 일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도 이렇게 노벨상을 프라이즈를 받고 이 사람 박사과정을 여기서 받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여기서 했던 그런 경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 박사를 받았나?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를 여기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윗단계 석사는 딴 학교에서 했어요.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고 유명한 학교 런던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다시 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죠? 부모님이시라면 한번 이렇게 리서치 하고요. 학생이라면 내가 3학년으로 가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리서치를 한번 그죠? 짧은 시간에 비용도 저렴하게 갈 수 있는 H&D를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검색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미키 글로브 YMK 칼리지 미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